겨울로 들어선다는 의미의 입동. 입동은 태양의 환경이 225도 일대이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 후 약 15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전 약 15일에 드는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 양력으로는 11월 7, 8일 무렵, 음력으로는 10월에 든다. 입동 즈음에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숨으며 사냐의 나뭇잎은 떨어지고 풀들은 말라간다. 낙엽이 지는 데에는 나무들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자연의 이치가 숨어있다. 추분이 지나고 46일 후면 입동인데 초목이 다 죽는다라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입동 후 5일씩을 묶어 초후, 중후, 말후라 하여 3으로 삼았는데, 초후에는 비로소 물이 얼기 시작하고 중후에는 처음으로 땅이 얼어붙으며 말후가 되면 꿩은 드물어지고 조개가 잡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동을 특별히 명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제비를 하기 시작한다. 입동 전후의 가장 큰 일은 동국세시기의 인간일년지 대계라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바로 김장이다. 지금이야 김치 말고도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동절기에 먹을 만한 채소나 과일이 적었던 예전에 김장은 서민들의 반년 양식으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월동대책이라고 하겠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10월부터 정월까지의 풍속으로 내의원에서는 임금에게 우유를 만들어 바치고, 원로 대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로소에서도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양로 풍속은 민간에서도 행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로장치인 치개미다. 본래 치개미란 사또의 밥상에 올린 반찬값으로 받은 뇌물을 뜻하는데, 마을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는 데서 기인한 풍습인 듯하다.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랑탕이라 하여 미꾸라지를 끓인 추어탕을 대접했는데, 이는 입동이란 절기의 개념 안에 우리 선조들의 장유유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입동을 전후로 보리의 잎을 보고 풍년을 예측하는 입동복이라 불리는 일종의 농경점과, 입동 때의 날씨로 그의 추위를 가늠하는 날씨점이 행해졌음이 여러 지역에 전해져 온다.